안녕하십니까. 고등과학의 장풍을 쏜다. 언제나 즐거운 과학 장풍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남은 기간에 중요한 것은 더 많은 공부가 아닌 그 아는 것을 제대로 한 번 더 익히고 멘탈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시간이 다가올수록 느껴지는 불안감과 그리고 이 압박감으로 인해서 슬럼프가 왔다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풍이가 이 슬럼프와 관련된 야구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실력이 아주 좋은 한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요, 이 한 달 전부터 극심한 슬럼프에 빠져 있었습니다. 찬스에서는 삼진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수비하다가 또 큰 실수를 해서 팀의 패배를 자초하기도 했었죠. 급기야 이 관중들은 그의 연달은 실수에 실망을 하기도 하고 야유를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욕설을 내뱉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를 기용했던 감독까지도 비난의 화살을 받기 시작했었지요. 이 슬럼프라고 하는 것, 이 슬럼프는 이 야구 선수와 같은 운동 선수도 그리고 직장인에게도 그리고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수험생들에게도 당연히 올 수가 있는 거지요. 하지만 우린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선 슬럼프의 이 사전적 의미부터 보면 슬럼프는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저조한 상태가 길게 계속되는 그 일들을 말합니다. 즉, 자기 실력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슬럼프라는 말조차, 슬럼프라는 그 존재조차 존재할 수 없지요. 여러분도 그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아 더 집중이 안 되고 슬럼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슬럼프로 인해서 자신을 탓하게 되고 그리고 좌절할 수도 있고 좌괴감이 들 수도 있지요.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 슬럼프가 있다는 것, 슬럼프가 있다는 것은 바로 그만큼 실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 많은 수험생들이 주저앉는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여러분의 실력이 빛을 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바꿔서 자신의 실력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능장을 나올 때 홈런을 치고 나올 수 있도록 장풍이가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언제나 즐거운 과학 장풍 장성기였습니다.